오늘 저는 이기적인 여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결혼에 진심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. 이 방송에는 거리와 스케줄상 만남이 쉽지 않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. 인천과 춘천 간의 장거리 연애이고 3시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. 춘천에 살고 있는 여자는 친밀감이 생겨야 결혼을 하는데 자주 만나지 못해서 애정이 깊어지지 못한다. 그렇게 자주 못 보니까 깊은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중이다. 라고 말하면서 부족한 만남의 횟수를 언급하며 친구들에게 서운하다 말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죠. 그러자 친구들은 남자친구에게 헤어질 때 여자를 데려다주고 헤어져라 라는 말을 하죠. 참고로 이 프로는 강남에서 촬영되었고 여자는 춘천행 기차를 타고 남자는 인천까지 운전해서 가야 하죠.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친구를 강남에서 용산역까지 데려다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. 그러자 여자들은 개빵 터진 표정과 어이없다는 말을 하며 춘천까지 데려다주는 게 맞는 거다라는 말을 하죠. 남자는 당황해하며 춘천까지는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하지만 여자친구는 자신을 데려다주지 않는 남자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합니다. 여자가 개빡쳐하자 남자는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춘천까지 데려다주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굽혀주지만 여자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엎드려 절받는 거 싫다. 내가 알아서 가겠다라며 화낸 티를 팍팍 내게 되죠. 참고로 강남역에서 춘천역까지는 약 1시간 17분이 걸리고 여자를 춘천까지 데려다준 다음 남자는 다시 인천역까지 약 2시간 20분을 왕복해야 합니다. 저런 뺑뺑이를 해주지 않았다고 여자는 대놓고 서운함을 표현한 거죠. 여기에 개빡친 남자의 친구들은 여자 보고 넌 운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여자에게 넌 남자친구 보러 인천 가봤냐라는 질문을 합니다. 그 질문의 답으로 이 여자는 단 한 번도 인천으로 자신이 가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지만 더더욱 놀라운 건 이 여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남친들은 자신을 보러 춘천까지 다 왔었다라는 말을 해버린 거죠. 이 여자는 자신이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난다는 그 사실에 화를 냅니다. 그리고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는 팩폭을 처맞고 입비죽 한여 표정을 짓게 되죠. 여자와 여자의 친구들은 남자가 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을 합니다. 그리고 남자와 남자의 친구들은 여자도 남자를 보러 갈 수 있는 건데 여자 쪽이 이기적이다 말하죠.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전남친은 자신을 보러 춘천까지 왔는데 니는 왜 안 오냐고 대놓고 말하는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? 남자가 시발 무슨 장난감입니까? 내가 보고 싶으면 운전해서 와야 하고 데려다주는 노예가 남자인가요? 여자가 남자를 보러 가면 온몸이 터져서 죽는 병에 걸렸습니까?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해주는 건데 사랑받을 짓도 안 하고 한여짓을 하면서 사랑해달라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겁니다. 그리고 우리 한여들께선 전남친은 강남에서 존나게 비싼 메뉴로 배터지게 밥 사줬는데 지금 썸남은 제일 싼 것만 사줘서 정털려서 헤어졌다 말합니다. 그리곤 전남친에게 차이고 질질다며 그립다 이지랄을 하고 있죠. 전남친과 지금 썸남을 비교하는 게 일상인 우리 한국 여자들. 현남친과 전남친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해지는 우리 한국 여자의 모습. 지금 남친 있는데 전남친에게 연락해서 정신병 후 우울증을 털어놓고 싶다는 우리 한국 여자. 전남친의 조건이 너무 좋아서 지금 남친에게 만족 못한다는 패미 한국 여자. 여러분은 자꾸 비교당하는 연애를 하고 싶으신가요? 서울에서 놀고 춘천까지 데려다주고 인천으로 가야 하는 게 당연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신가요?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대가리에 김치만 가득 찬 여자와 결혼하면 여러분이 보여주는 호의의 모든 건 한여들의 당연한 권리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결혼을 선택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퐁퐁남이 되어가겠죠. 이기적인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주세요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퐁퐁남을 구하는 지름길이 됩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그렇게 남자가 보고 싶으면 니가 쳐가라 이녀나 손이 없냐 발이 없냐.